일본인은 선악을, 한국인은 손익을 중시해 발생한 결정적인 차이.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최근 일본의 한 작가가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겠다며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우익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인 고이즈미 카츠미는 일본 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책의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이즈미 카츠미의 책은 한국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소개하며 일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한국 드라마가 예제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겠다고 말하는 이 책의 내용은 사실 모순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는 크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 양국의 문화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첫째, 반도와 섬나라라는 지형적 차이에서 비롯된 한국인과 일본인의 성향 차이입니다. 고이즈미 카츠미는 사랑의 불시착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드라마에서 싸우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논쟁이나 싸움은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다투면서 적합한 합의점을 찾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며 섬나라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슷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일본인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표현하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일본인들과 달리 한국은 주변국의 침략을 자주 받아 호전적이며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어 분쟁을 당연하다 여긴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부부나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인이라고 분석하죠. 그의 논리가 귀에 거슬리는 것은 일본과 한국을 극단적으로 일반화하며 일본을 추켜 세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익을 우선시하는 한국인은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선악을 중요시한다. 고이즈미 카츠미는 불교의 5계를 예로 들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와 같은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이 일본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논어에 등장하는 한 대목을 예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우리 마을에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한 정직한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하자 공자는 자식은 아버지의 죄를 감싸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감싸는 부정은 좋지 않지만 모든 이가 이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중요하다고 답했다고요. 유교 문화에서는 선악보다 정이 우선시 될 뿐더러 득실과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일본인들의 도덕적 의식이 한국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인들은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의 논리에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또한 한국 사회와 관료 조직은 하향식인 것과 반대로 일본은 상향식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행정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싶을 경우 관공서의 창구에 상담하고 그것을 천천히 위로 올려 토론하는 문화를 지닌 것과 달리 한국은 뭐든 빨리 확실하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의견을 표출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방식은 민주적인 데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것과 반면에 한국 방식은 가장 위대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이 오늘날 IT 강국이 된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폐해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그르칠 가능성이 많은 데다 고위 권력직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정상에 오른 사람 중에는 악마도 많다고 덧붙이는 그의 분석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역시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 때문입니다. 일본 또한 수직적 조직 문화를 갖고 있으며 오랜 시간 정경유착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곳인데요. 자국의 문제점은 제대로 짚어내지 않고 이처럼 단순화 해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도 옷이 날개라는 속담이 자주 등장한다며 한국에서는 외모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기 때문에 과시하는 문화가 만연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만하게 구는 건 당연하며 오히려 위풍당당하다고 인정받는다 하는데요. 한국 문화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권위적이다, 행동에 허세가 있다고요. 장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코멘트도 합니다.
한국은 블루칼라 장인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라며 극단적인 예로 백자를 만든 도공을 드는데요. 백자를 만들던 도공들의 신분은 천민이었으며 미천한 대우를 받았다고 덧붙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장인이라는 존재는 시대를 막론하고 존경을 받았다며 초밥이나 장어 가게가 대를 이어 영업하는 것을 예로 들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점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은 존중받지 못하며 노동과 청빈을 귀하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고 평가합니다. 즉, 한국은 스스로 땀을 흘리지 않고 위에서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이들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라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오직 엘리트 직업을 갖기 위해 시험에 몰두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분석했죠. 한국의 가혹한 입시 전쟁도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고이즈미 카츠미는 일본에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가 예로 든 모든 한국의 단점들이 일본에도 존재하는 병폐이기 때문인데요. 그가 이 책을 출판한 목적은 오로지 단 하나, 한국 돌려가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독도를 한국 땅이라 주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는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라고 말하는 한국인 특유의 아집이 스며들어 있다고 비꼬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도 없이 수십 년간 같은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한국인이 한심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요리는 잘 모르는 주제에 한국 요리가 세계에서 최고다 라고 말하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특성 때문에 독도 문제도 불거진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한국 측에서 무수히 증거로 내밀어온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을 외면하는 일본이야말로 눈을 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어리석은 국가의 전형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설명하고 싶어서 썼다는 이 책은 이처럼 모순으로 가득한데요. 문제는 작가의 편협한 사고에 동조하는 일본인들이 이 책에 묘사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이즈미 카츠미를 인터뷰한 매체 기사에 달린 댓글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한국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미 혐오의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려워요. 일본 문화와 너무 다르다. 가능한 한국인을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일본인의 정서와 다르다면 굳이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즉, 일본인과 한국인은 맞지 않다는 거군요. 교제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미디어에 의한 의도적인 한국 문화 노출이 불쾌하다. 일본이 중시하는 것은 법과 질서, 한국이 중시하는 것은 주관적인 선악의 잣대로 일군 이익의 극대화와 같은 댓글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철저하게 한 일본인의 주관을 바탕으로 왜곡된 사실만 나열된 책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일본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작가도 모두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저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한류에 빠져 한국에 대한 호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편협한 일본 우익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